오늘이 2018년이죠? 2018년 10월 30일입니다. 얼마 전에 이미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제가 한번 정리를 했는데 31일이네요, 오늘. 31일 수요일. 오늘 특강 형식으로 해서 조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뭘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표준 도시라고 하는 개념하고 표준 은행, 표준 화폐 요것들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 얘기를 지금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공개적으로 진행한 지가 3월 초부터니까 이제 3, 4, 5, 6, 7, 8, 9, 10 8개월이 지났어요. 무려 8개월 동안 진행했는데 동안 진행했습니다. 뭘? 오픈에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진행했죠. 에시 프로젝트. 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금도 밤입니다만은 지금도 새벽 시간이에요. 달무리가 굉장히 크게 졌어요. 달무리 아시나요? 제 평생 본 달무리 중에서 최대 사이즈의 달무리가 지금 밖에 딱 달려피 있습니다. 최대 크기의 달무리가 오늘 새벽에 보여요. 그래서 달무리를 보면서 갑자기 이걸 좀 정리를 좀 해보자 또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뭐냐니까 지난 8개월 동안 우리가 계속 해오면서 제가 처음부터 기억하신 처음부터 아마 이 프로젝트를 팔로우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팔로우 하신 분들 뭘 기억하시느냐니까 제가 처음부터 수시로 193개국이라고 하는 말 그죠? 193개국의 어떤 보편적 기준이라고 하는 말하고 그리고 표준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부터 계속 쓰고 있어요. 뭐 표준 화폐, 표준 은행, 뭐 그리고 표준 프로토콜, 표준 웹 디벨로먼트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런 말을 3월부터죠? 3월 초부터.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했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시기도 많이 지났고 이게 뭐냐니까 과거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과거에 로마 시대에도 있었고 로마 시대 때 어떤 세계 뭐 정복 비슷하게 있었고 로마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나요?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몽골도 있었고 최근에 1, 2차 대전의 제국주의 시대도 있었고 다 세계정국으로 이제 이어지는 일련의 그 노력들을 했더랬어요. 근데 이 양반들이 한 건 뭐냐니까 이거는 남이 이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가 된 거예요. 요거 이 상태를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하니까 그러니까 제국주의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몽골 로마 시대 때의 제국주의부터 해서 몽골 제국주의 뭐 쭉쭉 뭐 중화주의 뭐 등등등 중화주의도 있었고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게 뭐냐니까 이 본질은 1 더하기 1은 2인데 이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니까 상대방의 1을 0.5로 바꾸고 나의 일을 1.5로 바꿔주는 거. 요게 제국주의입니다. 이걸 이 결과는 동일해. 결과는 동일한데 결과는 둘 다 2죠. 인데 분배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른바 식민지가 되나. 식민지. 그리고 요게 제국이. 원래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는 그냥 국가 하나의 국가고 이것도 하나의 국가고. 근데 제국주의를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식민지가 되고 이게 제국이 되는 거죠. 뭐 가까운 예로는 한국이 되고 여기에
따라로 일본인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엄밀한 의미의 제국주의가 아니라 좀 변종이에요. 좀 변종이 됐는데 왜 변종이 되었느냐 하니까 그거는 일본의 역사, 일본의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할 생각이 아니라 중국을 식민지로 하는데 한국을 앞잡이로 쓰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요 식민지와 제국의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좀 맞진 않아요. 근데 비슷하긴 해. 변종이지. 이게 과거의 제국주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은 문화주의가 되는 거죠. 문화주의는 뭐냐니까 이거는 똑같아요. 1 더하기 1. 결국 모든 건 다 경제 문제, 분배 문제, 돈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니까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써 2 더하기 2 이렇게 이걸 4로 만들어 쓰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술, 과학 기술 주의와 같은 의미가 되는데 요거는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얘를 1.5로 바꿔주고 얘가 2.5가 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결과는 4. 근데 2에서 4로 늘어나는 거죠. 증가하는 거고. 그런데 분배가 어떻게 되나요? 분배가 갔다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좀 차등화된 분배가 되는 거죠. 이게 문화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국주의와 문화주의의 차이점은 어떻게 보면 둘 다 좀 약탈적 성향은 있어요. 보다시피 분배가 평등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과학 기술과 문화가 앞선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얘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늘어나지만 늘어나는 폭이 주도한 국가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 문화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주의는 평등과 보편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 3월 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지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지난 8개월 동안 했던 말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는 거죠. 8개월 동안 과거에 했던 표현들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절대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이라고 했잖아요. 오픈에시 플랫폼이 평등주의를 추구하느냐 평등주의냐 아니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드렸어요. 평등주의를 추구하지 않는다. 평등주의 또는 사회주의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4월달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기억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3월 초에 말씀드린 그 내용의 의미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화주의라고 하는 말도 제가 드렸어요. 과거에 했던 표현들 뭐가 있었나요? 문화주의라고 하는 말 그리고 평등이란 말, 자본주의 이런 얘기들을 쭉 했었는데 거기에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평등주의나 사회주의를 추구하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되는 결과적으로 평등하지가 않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둘 다 이익이죠. 그럼 문화주의라고 하는 것, 과학기술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또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럼 뭘 두고 문화주의라고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제일 간단하겠죠. BTS 방탄소년단 문화주의. BTS가 이렇게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이라고 1년 전만 하더라도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그리고 또 어떤 참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이니셔티브라고 해야 되나요? 이니셔티브. 우리 한국 정부가 들어서 세계 정세를 지금 세계 정세 판도를 지금 뭐로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그렇죠? 지금까지 한반도는 세계 정세의 어떤 결과물이지 그 자체가 어떤 에너지의 원천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뭔가 한국이나 북한이나 한반도가 에너지의 원천으로서 지금 동작하는 듯한 거 있죠. 이게 다 문화주의라고 보는 거죠. 문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뭔가 변화를 야기할 에너지, 그죠? 에너지와
에너지의 파급이라고 해야 돼요. 파급. 변화를 추동할, 추동. 야기한다기보다는 밀어붙이는 그러한 에너지의 파급이 문화주의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 문화주의는 어떤 형태로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건데, 문화주의의 구체적 모습,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하면 표준입니다. 무슨 표준이냐니까, 삶의 표준, 살아가는 방식의 표준, 일을 처리하는 업무 처리 방식의 처리 방식의 표준, 생산 방식의 표준, 그렇죠? 교육의 표준, 교육 방식의 표준, 교통 물류의 표준, 물류. 문화주의, 문화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표준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문화를 보급한다는 것은 나의 표준을 상대방에게 제공한다는 거고, 그럼 왜 받아들이냐는 거, 상대방은. 상대방은 왜 표준을 받아들이냐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일단 내가 상대방의 것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상대방이 더 큰 이익을 보긴 하지만은 나도 이익을 본다는 거죠. 보통 두 사람이 거래를 할 때 이런 거래는 안 해요. 못 먹어도 그냥 같이 나눠야지, 내가 좀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면, 얻는다고 생각하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들 간에는 이게 돼요. 왜냐니까 어느 한쪽이 과학기술이나 문화적 측면에서 앞서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도 과거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가까운 일본들의 문화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앞서니까 그런 거죠. 상대방이. 그래서 이제 그런 표준적 인 어떤 표준의 보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확산, 확산. 누가 표준을 수립하느냐는 거죠. 누가 어떤 표준을 수립하느냐인가의 문제로 이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의 대답이 바로 교육도시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하나의 대답. 그럼 무슨 표준을, 교육도시가 무엇을, 어떤 표준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급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게 193개국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있어요. 193개국, 말만 하면 193개국, 193개국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 교육도시도 193개국 출신의 시민들이 참여한다고 가정해서 교육도시의 인프라를 건설하자라고, 건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193개국이라고 하느냐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만드는 제주 AI 교육도시죠. AI 교육도시가 수립되면 이것은 한국, 남북한뿐만 아니라 플러스 192개국으로 전파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제주 AI 교육도시는 뭘 만드느냐는데, 그렇죠? 얘가 표준을 만들 거라는 거죠. 제주 AI 교육도시. 도시의 존재 목적. 그건 표준을 수립. 어떤 표준이냐니까 사회와 산업의 재반 인프라 표준. 달리 표현하면은 어떤 정부의 동작 방식, 사법부의 동작 방식, 입법부의 동작 방식, 그죠? 교통과 물류, 교육, 의료, 뭐 관광 방식이라든가 생활 방식. 그리고 상업 같은 시장, 금융, 이러한 재반 인프라의 표준을 수립하는 등의 표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게 오픈에시 플랫폼. 오픈에시 플랫폼. 그럼 이렇게 이게 수립되었다. 이렇게 표준이 만들어졌다. 그럼 이걸 어떻게 전파를 하겠느냐, 어떻게 판매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바로 표준도시라. 표준도시. 그럼 표준도시를 바로 보급한다는 거. 이게 표준을 보급하는 거죠. 표준도시를 보급. 확산하는 거. 어디에 확산하냐니까 193개국 전체에 확산하는 거죠. 요게 바로 이제 말하는 문화주의.
문화주의와 제국주의의 차이점은 뭐냐 하니까 이걸 193개국에 확산하면 지금 다 1이라고 가정합시다.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쫑쫑쫑 해서 1 이렇게 193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정합시다. 표준 도시를 확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얘들은 다 1.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 더하기 1.5 더하기 쭉쭉쭉쭉쭉 더하기 1.5가 되겠죠. 이퀄 얼마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193 곱하기 1.5가 되겠죠. 193 곱하기 1.5 곱하기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처음에 이 표준 도시를 주창한 어딘가 거기가 국가일 수도 있고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요 1. 요 1은 1.5가 되는 게 아니라 1 곱하기 계산을 해야 되네요. 192 곱하기 1 더하기네요. 1 더하기 192 곱하기 0.5 값이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요 1이 요거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더하기 1.5다 1.5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 국가 표준국 도시를 보급함으로 해서 이걸 193개국에 보급함으로 해서 각각의 국가들도 다 1.5로 증가를 해요. 1.5, 1.5. 그렇죠? 그래서 총합은 193 곱하기 1.5가 됩니다. 이 총합 처음에는 총합이 193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화주의 표준 도시의 표준을 수립한 국가는 1 더하기 192 곱하기 0.5가 되는 거죠. 이 원리가 간단한 거예요. 네. 위에 있는 요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문화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 평등을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제국주의, 화살표를 켜는 게 좀 이상하네. 과거의 제국주의의 어떤 약탈적인 방식이 훨씬 더 세련된 방식으로 변화한 것이 문화주의라고 그런 거죠. 그러면은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이라고 해서 무슨 어떤 세계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우리도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예요. 비영리기관이지만은 비영리기관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세계 평화, 인류의 보편적 복지, 하늘의 영광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애쓰기는 그런 단체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 단체가 아니라 순수하게 일을 하는 단체예요. 그리고 목적이 있는 단체고 목표가 분명한 단체이고 팀 주피터의 오픈에시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잖아요. 에시 파운데이션의 목표는 문화주의. 다른 말로 하면 표준주의. 이거는 표준주의. 표준주의. 그 표준주의의 시범 케이스가 표준 도시이고 표준 은행이고 표준 화폐고 이렇게 되는 거죠. 화폐고 이렇게 해서 표준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문화주의고 이 문화주의는 어떤 자선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문화주의고 문화주의는 자선사업이 아니다. 이 자선사업은 개인이 할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만인을 뭐라고 이걸 얘기한 홍익인간이라고 해나요? 홍익인간. 다른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하는 이런 것들은 이거는 개인이나 단체 갈 역할이 아니라 이 이념은 국가의 역할이에요. 그 개인과 단체는 제대로 된 국가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거죠.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자선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 국가가 복지로서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그런 국가를 만드는 것이 개인과 단체의 역할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떤 평생 모은 돈을 교육사업에 쾌척한다거나 그런 것이 나쁘다거나 불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긴 하지만은 그것 자체가 어떤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핵심 모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부대 효과일 뿐이지 어떤 소외된 이웃에 대한 보살핌을
선량한 다른 이웃의 손에 의존하는 것은 그거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런 국가는 존립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 표준도시를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럼 왜 교육도시라고 이름 붙였느냐 하는 건데, 교육도시라고 하는 이름 붙인 이유가 뭐냐 하는 건데, 교육 자체가 바로 문화라는 거죠. 교육도 문화이고 이 교육도시를 통해서 표준도시를 완성한다는 거죠. 완성하는 것이고 완성한 다음에 이것을 보급하는 것이 문화주의가 됩니다. 표준도시를 완성하는 구체적 방법론이 바로 표준은행과 표준화폐. 화폐와 은행 시스템부터 먼저 표준적인 걸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오픈에시 캠퍼스라고 하는 작업을 같이 같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에시 캠퍼스. 주제는 서로 좀 다르기도 하고 또 주제 서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서로 연결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진행을 해서 일단 이걸 스타트를 11월 말까지 11월 초에 하려고 했는데 말 11월 말까지도 또 좀 딜레이 됐습니다. 까지 진행해서 오픈하고 그런 다음에 12월부터 다른 모듈들 12월부터 통신, 교통 물류 이런 것들의 코딩을 진행을 해 나가는 거죠. 자, 이게 갑자기 아침에 달무리를 보니까 문득 지난 8개월 동안 진행하면서 제가 과거에 했던 표현들, 제가 걸핏하면 193개국이 어떻고 뭐 표준이 어떻고 뭐 그럼 자본주의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개념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픈에시 플랫폼을 팔로우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